네. 아, 이러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재판장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밝혔던 한그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추가로 고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시절부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 더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기 바란다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참혹한 피해와 고통을 견디고 세계의 최고의 선수가 됐던 그분에게 진심으로 응원하며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대표 선수에 대해서 그 지도자가 업무상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 및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작년에 굉장히 수많은 미투 운동과 미도 운동이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회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관한 가늠과 추행죄에 대해서 징역형을 강화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 사건은 제도를 개선하는 이후에 첫 번째로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빙상영맹 등 가해 코치의 구타 및 성폭행이 반복되어 온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런 범죄가 혹여 끔찍한 관행은 아니었는지 다른 가해자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그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계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결과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적 지원 방안, 신고 지원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체육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정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 작년 11월에 발표한 문체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의 2차 권고문에서 체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으로 체육계 특성을 고려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독립기구 설립,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권고를 신속하게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미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에 정의롭게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법률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당과 국회가 조속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